안녕하세요. 수서역 도착했습니다. 이제 수서역에서 후딱 기차 타고 동대구로 넘어가서 또 동대구에서 또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후딱 가겠습니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본사와 사무동이 있는 곳이고요. 오늘 렉스코 신제품 머신이 네 가지 정도 새로 나왔다고 해서 그 네 가지 사용을 한번 해보고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확장한 3공장으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이 잃었습니다. 일단은 관계자분을 찾아서 어디든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본사에 머신들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곳인데 저번에도 와서 한 번씩 쭉 다 써봤는데 오늘 이제 신제품 위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렉스코의 모든 머신들이 여기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렉스코 신상 머신으로 나온 로우로우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 플레이트로드 레터럴 로우로우라고 나와 있고요. 의자 높이도 조절 똑같이 되고 유압식으로 이 가슴 패드도 앞뒤로 이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뭐 키나 팔 길이에 따라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 한국에서 이제 로우로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떠오르는 게 해머 스트렝스의 로우로우 제품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한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투암으로. 지금 한 장 깼는데 무게감이나 궤도나 저한테는 참 잘 맞거든요. 되게 자극도 잘 오고 한번 원암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원암으로 할 때는 여기 이렇게 몸 지지시킬 수 있게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오른쪽으로 당길 때는 왼손으로 손잡이 잡고 아래로 당기면서 하라는 의미로 해놓으신 것 같고 되게 익숙한 궤도, 네, 익숙한 궤도와 운동감이에요. 중량감도 무게 한 장 꼈음에도 자극이 날리는 구간 없이 잘 실립니다. 등 운동할 때 많이 하는 운동이잖아. 그치, 내가 좀 즐겨하는 운동이기도 하지. 제일 좋아하는 등 운동. 그럼에도 느낌이 좋다는 거네? 자극 잘 와. 자극도 잘 오고 중량감도 좀 묵직하게 걸리는 것 같고 그 중량의 날림도 없는 것 같아요. 날림 구간 없이 일정하게 잘 수축감도 잘 오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핸들의 포지션이 약간 어색한 감은 있다. 이 핸들 포지션이 여기보다는 요게 요렇게 세워져서 요쪽에 요렇게 양쪽으로 세워져 있었으면 원암을 할 때 요렇게 잡고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 어차피 이 그립을 사용을 한다는 거는 원암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니까 한쪽은 잡아서 당기고 한쪽은 뒤로 당기고 이 궤도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불편하진 않아. 근데 약간 어색한 감은 있다. 이 위치가 보통은 이렇게 손잡이 가운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나 달려 있는데 요거 지금 양쪽으로 두 개가 달려 있잖아. 자세가 지금 안 예뻐. 그래갖고 약간 좀 어색한 감은 있어. 근데 뭐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나는 아주 좋은 것 같다. 시트 포지션 제일 높게 잡아놓고 이렇게 오버로 위쪽에 잡아놓고 로우를 당겨도
괜찮아. 좋다. 0점, 100점 만점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디를 날 보내려고. 아, 근데 나는 이 렉스코 레터럴로 머신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한 운동감은, 뭐, 물론 둘 다 좋지만, 로우로에 더 손을 들고 싶은 느낌? 무게가 좀 더 직관 잘 걸린다. 한쪽에 반해서 원암으로 한 번만 해볼게. 중량을 두 장 걸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와. 좋다. 좋아.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가격대가 얼마인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제품이면 틀림없다. 와, 근데 사이즈가 엄청 크다. 아, 이건 어마어마하다. 이건 뭐야? 요번에 새로 나온 이 렉스코 펜듈럼 스쿼트인데요. 제가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머신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펜듈럼 자체가 엄청 힘든 운동이기도 하고, 아, 이거 원판 한 장 두 장만 껴도 진짜 작살나는 운동이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머신 자체가 엄청 커요. 일단 웅장해.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 머신이 큰 만큼 좀 안정감은 있을 것 같고, 공간이 조금 협소한 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한 느낌은 좀 있는데 사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판 각도 조절은 3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3단. 여기 보시면, 요게 1단, 2단, 3단. 이렇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저는 약간 앞쪽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큰데? 뜸을 들이는 것 같아. 아니, 일단은, 이 기구 어떤 식으로 되는지 구조를 좀 확인해야 되니까,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 이 펜듈럼 이 포지션 자체부터가 싫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단 떠서, 아, 요게 손잡이가 있네요. 요 왔다 갔다 약간. 그러면 내려놓을 때 그냥 앉으면 안 되고 내려놓을 때 되게 부드러운데? 약간 노래기 같은. 졸라 힘들어. 와우. 운동 잘 됩니다. 운동 잘 되는데 발판 위치에 따라서 확실히 자극점이 팍팍팍 바뀌는 게 느껴져요.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와, 제가 하체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극 장난 아닙니다. 기본 무게감이 좀 있는 거야? 기본 무게가 한 30-40kg의 느낌은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 한 30kg? 원판꽂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봤을 때 한 20kg짜리 한 6장에서 7장까지 꽂아질 것 같은데, 그 정도 무게를 꽂고 할 사람이 선수가 아닌 이상은 많이 없을 것 같다. 보통 한 2장 정도 끼면 한 스쿼트 100 이상의 자극을 느끼지 않을까? 이게 안전 캐치바 손잡인데 이게 약간 좀 더 길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사람들이 운동을 이거 하다 보면 약간 한계치까지 운동하다 보면 막 정신이 혼미해지잖아. 이 자극에 막 지쳤을 때 이미 혼미해진 것 같아. 얘를 막 급하게 막 팍 이렇게 찾아서 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작게 좋은데 조금 손잡이가 길게 있으면 여기서 일어나서 탁 잡고 탁 꽂으면 되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찾아가고 딱 꽂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 오, 야 이거 진짜 자극 작살이다. 와, 이야.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야. 극악의 고통을 맛보는 놀이기구. 요번에 신상으로 또 나온 핵스쿼트인데요. 일단은 익숙한 이런 느낌입니다. 익숙한 느낌이고 그냥 하기도 전부터 약간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등받이 시트 포지션이 되게 좋다. 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 포지션이 타이트하게 좀 짧은 길이라서 약간 이 골반하고 허리에 부담이 안 가는 포지션? 옛날에 있던 핵스쿼트가 단종이 되었을 때요. 그리고 지금 한동안 없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오, 이거는 제가 진짜 과장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신상으로 나온 거라 기름칠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딱 포지션 잡고 딱 뜰 때 잠깐의 구간만 느껴봐도 오 되게 부드럽다라는 게 딱 느껴지거든.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등 패드가 좀 긴 것들은 조금 편치 않더라고. 허리가 허리 부담이 좀 있는 편인데 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엉덩이랑 골반이 뒤쪽으로 살짝 빠질 공간을 줘가지고 조금 더 허리에 부담이 없는 느낌? 싸이 땡땡의 그런 느낌이 진하게 나는데 그 짐 땡땡의 이 시트 포지션이 되게 편한 것처럼 얘도 좀 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기대는 거나 어깨 패드도 굉장히 짱짱하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멀티프레스라는 제품인데 기존에 원래 있었던 제품인데 이번에 새로 리뉴얼 돼서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랫부터 시작해서 플랫, 인클라인, 어깨까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레스 머신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머신들은 퍼블릭 센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공간이 협소한 PT샵 같은 데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 지금 플랫이라고 보면 되고 딸깍하면 인클라인 1번 각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되면 약간 좀 더 높은 인클라인 각도, 그 다음에는 최대한 높은, 이게 지금 한 45도 정도까지 인클 각도가 조절되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뒤로 옮겨지면서 이제 숄더 프레스의 각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단, 2단, 3단. 3단까지 조절이 되네요. 그러니까 보면 가슴 운동이 플랫 각도가 되고 인클라인 각도가 3단계로 조절이 되고 숄더 어깨도 지금 3단계로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이 벤치 각도에 따라서 손잡이 각도도 이렇게 1단부터 5단까지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숄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단 이렇게 손잡이 조절해 놓고 어깨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 운동할 때는 지금처럼 뭐 4번 아니면 5번 정도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등치가 있으니까 4번으로 해놓고 그럼 이 제품 한번 인클라인하고 숄더 프레스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클라인 벤치 제일 낮은 각도로 제가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각도를 조금 더 올려서 제일 높은 각도의 인클라인에서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게 지금 45도 정도 되는데 제일 높은 각도거든요. 지금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멀티프레스다 보니까 이 바의 위치가 완벽한 인클라인에 있다라기보다는 인클라인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내려온 지점에 바가 위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은 약간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어깨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머신이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둘 다 잘 될 수 있는 위치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어깨 운동 프레스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각도가 저는 이렇게 살짝 누워있는 각도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포지션 잡아놓고 손잡이의 위치는 좀 더 올려서 2단에다가 꽂았습니다. 어깨는 오히려 포지션이 좀 잘 나온 것 같다. 지금 이 어깨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까 가슴 운동할 때 그 약간 조금 아쉬웠던 포지션 이 시트 포지션이 숄더에서는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자리가 잘 잡혀 있는 느낌. 그러면 한번 각도를 최대한 세워서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도 하나 더 올리고
일단은 팔콘 시리즈랑 다 비슷하게 무게는 굉장히 묵직하게 잘 걸리는 느낌이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시트를 최대한 각도를 높게 세운 숄더 프레스 각도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일 선호하는 각도입니다. 이거. 이렇게 제일 세운 상태에서는 이렇게 뒤로 돌아서 비하인드로 진행을 해도 총평 괜찮습니다. 가슴은 솔직히 가슴은 시트 포지션이 조금 아쉽다. 근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잘 먹는 각도인 것 같고 운동이 잘 됩니다. 아무래도 멀티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약간 감안하셔가지고 PT샵이나 좀 협소한 퍼블릭 센터에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구들 한번 사용 영상은 간단하게 다 촬영을 마쳤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촬영을 했고 오늘 운동해야지. 하체? 하체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나 그래도 나름 선수잖아. 이래놓고 이제 딱 서울 도착하면 아 내일 일정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오늘은 그냥 자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럴 것 같기도 해. 아 이제 저희 여기 렉스코 본사가 규모가 더 커지면서 3공장, 원래 1공장, 2공장이 있었고 본사가 있는데 3공장으로 이번에 또 크게 더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학이라고 해야 될까? 3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둘러보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하자.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여기 어디야? 여기 이제 렉스코 새로 확장한 3공장에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렉스코에서 완성된 제품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 출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웨이트 제품들이. 한번 둘러보시죠. 규모가 굉장히 큰데 뭐 저희 집하고 크게 비슷하네요. 가시죠. 렉스코 제품들이 현재 일본에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어서 여기 지금 이 제품들이 다 일본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내수용하고 틀린 건 아니야? 더 퀄리티가 막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일본 가서 신라면 먹어보니까 건더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포장도 뭔가 좀 더 짱짱하게 아무튼 다 일본으로 나가는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렉스코. 와 여기 3공장인데 와 크다. 이게 돈이 얼마야? 와 야 이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 멋있는 완제품들 끝이 없습니다. 와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게 돈이 얼마야 이런 생각밖에 렉스코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 렉스코 오픈하면서 많이 넣거든요.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LX에도 렉스코 제품 10종 이상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공장에서 바로 2공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그때 우리 신제품 막 연구하고 만들고 있던 거기다. 네네. 지금 이제 저희 신제품으로 나올 예정인 이제 풀오버 제품하고 이거 제가 매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좋아하잖아요. 그 느낌의 이제 로우 계열 운동 머신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곧 완성이 된 설계는 끝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 기구죠. 도바이 같이 생겼다. 제가 바이크 좀 오래 탔잖아요. 얘는 여기 이 패드가 있어서 좋네.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신기하더라. 이 패드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딱 조임으로써 이 하지 안정화도 많이 되거든. 머신 특성이 딱 정지점에서 멈춰서 자기가 수축을 할 줄 알아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머신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 제품 앞에 보면은 이렇게 밴드거리가 돼 있어서 계속 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보조를 할 수 있게 이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적은 무게로도 깊은 자극을 느끼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바퀴 돌면서 기구를 한 번씩 다 써봤는데 전신 분할한 느낌, 전신이 다 털려있는 느낌이야 지금. 약간 쉽지 않네. 아, 여기 상공장 이렇게 공사 다 끝난 모습을 오늘 처음 봤는데 굉장히 규모 크고 멋있네요. 제가 3월인가 4월 달에 온 것 같은데 그때보다 훨씬 더 규모도 더 확장되고 머신 종류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 담지 못한 그 비밀의 머신들도 꽤 있는데 그거 이제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들에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해보면서 한 2세트, 3세트씩만 했는데 자극점이 굉장히 펌핑이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동 쉬어도 될 것 같아. 예상치 못하게 대표님을 만나는데 어때? 예상치 못하게 대표님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 솔직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길래 50%, 60% 정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약간 비공개했습니다. 렉스코 대표님께서 직접 그 머신 공정 작업에도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일본으로 나가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앞으로도 머신들이 더 계속 발전되는 머신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마 신상 머신 나오면 저희 문정 LX에도 또 추가를 할 예정이니까 센터에서 또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라. 야, 저 비둘기 뭐야? 자, 근데 네? 벌써 어둡다.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는구나.